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한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행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가 만든 또 하나의 부정적인 결과, 이혼율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다르지 않죠. 근데 이 왜 그 이혼율이 높아지나 하면 서로 이제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압박감을 받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금전적 스트레스, 같이 있던 중압감 이런 것 때문에 이혼율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제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레드라는 어떤 신조어인 거죠. 이렇게 이유 없는 분노, 그러니까 직장이 불안정해지고 그다음에 돈을 잘 못 벌게 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그런 거죠. 이 평범한 일상이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됐고 직장이나 학교, 뭐 취미 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지장이 있고요. 그래서 분풀이를 그야말로 가족한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원격 수업, 뭐 재택근무, 실직으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얼굴 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부산에서 지난번에 왜 그 기사 보셨어요? 그 중학생 딸이 자가격리 위반한 엄마 신고한 거. 아, 이거 진짜 정말 이 웃을 일은 아닌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율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비해서 한 뭐 1% 정도는 더 상승한 어떤 이혼율을 보였대요. 그리고 갈등이 끊이지 않은 거는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코로나를 핑계로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계속 그냥 방치하는 거는 너무 저희가 이제 무책임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차피 코로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더 이렇게 단단하게 이룰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중간중간에 가정이 정말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행복해져야 직장도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가정의 좀 기본을 좀 탄탄히 하자, 이런 의미에서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간중간 넣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한 그런 좋은 그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잊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볼까요? 첫 번째,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일단 저희 집 풍경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희 집 풍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아이들은 다 이렇게 밤, 왜 아이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다 올빼미형. 그리고 남편은 또 이제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아침부터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산에 갔다 오고 또 씻는 것도 굉장히 요란스럽게 막 쿵쿵거리고 막 음악 틀어놓고 씻고 그리고 뭐 마시고 그다음에 그 아침부터 또 빨래 돌리고 뭐 널고 개고 이제 빨래는 저희 남편 담당이에요. 나머지 뭐 청소랑 밥하고 이런 건 이제 제 담당이에요. 그러니 애들이 새벽 4시 정도에 잤는데 내일 주말이라고 오늘 이제 새벽 4시 잤는데 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또 애들이 또 다 예민해요, 저희 애들은. 그래서 그걸 갖고 막 되게 힘들어하는데 저희 남편은 왜 주말이라고 이렇게 한나절 자야 되냐, 그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아침에 막 그 밥 먹고라고 일단 막 애들을 깨워요. 그 주말에 아침에 일찍 그러면 애들이 일어나겠냐고요. 근데 밥을 먹고 다시 자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밥 먹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안 통해요. 이게 서로가 굉장히 안 맞는 일이 어느 한쪽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늘 그런 전쟁이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서로를.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집뿐이겠어요. 사실 뭐 이렇게 그 설거지 같은 거 이렇게 싱크대에다 쌓아놓는 걸 굉장히 보기 싫어하는 남편들 많죠. 그러면 저렇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설거지를 해라, 나는 이런 걸 해주니까 라고 이제 남편이 얘기하면 와이프는 또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불화가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지인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다 애들이 집안에 있는 게 그렇게 걱정이 된대요. 좀 나가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좀 타고 좀 그래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애가 소극적으로 집에만 있냐. 그러면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바꾸겠다고 또 굉장히 무진 애를 써요. 애들이랑 또 실갱이를 해요. 왜 그럴까요? 다들 다 자기 마음에 들게끔 가족을 바꾸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갈등은. 그러니까 내가 맞고 가족 다른 이제 구성원들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서로를 인정한다는 거는 내가 꼭 100% 맞는 건 아니야 라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주말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정, 그렇게 해라. 그럼 너희들은 주말에는 그 대신 뭐 그 밤에 시간을 조금 더 좀 건강하게 그렇게 활용해 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뭐 어차피 올빼미 형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애들이랑 풀어야지.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도로 자. 이런 거는 도대체 인정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아,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왜 자식이나 배우자가 서로 이제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서로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래 인정하자.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일단 존중해 주자. 서로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자. 도저히 안 되겠으면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하고 이제 엄마가 그럼 여기까지 양보할게. 너희도 좀 여기까지 양보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협점을 같이 진심으로 찾아보는 거. 이런 거.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타협점을 찾는 게 진정한 인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 계속 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으니까 나한테 맞춰. 나처럼 바꿔. 내가 말하는 대로 바꿔. 여기에서부터 계속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 바꾸려고 하지 말자. 첫 번째 바꾸려고 하지 말자. 인정하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타협점을 찾으십시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가족들한테 집중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제 가족끼리는 그냥 편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막 아무거나 입고 같이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집안에서 뭐 이렇게 단정하게 예쁘게 뭐 아 뭐 머리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인사하고 뭐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편하다는 게 엄마에게 막 목 늘어진 맨날 그런 이상한 거 막 구멍 난 거 막 이런 거만 입고 도대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애들도 그렇게 좀 입고 다니지 마. 막 남편도 그렇게 좀 입고 다니지 마. 그런데 이제 아내는 그렇게 하고 다니고 왜 상대방한테 굉장히 이제 나 편할 대로 한다는 거는 상대방한테는 이게 어우 나 무시하나? 나한테 굉장히 무관심한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골이 점점 깊어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랑해요. 분명히 사랑은 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소중하긴 해요. 그런데 무심한 거죠. 이게 어떤 가정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자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렇게 TV 보면서 고개도 안 들리고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만다거나 왔어? 이런 막 계속 드라마 보면서 왔어? 이런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 상대방은 이제 무시나 무관심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내가 드라마를 막 보면서 남편이 들어오는 거 막 나 이거 봐야 돼. 당신 뭐 빨리 씻고 뭐 아무거나 먹어 막 이렇게 하고 막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 남편은 아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여자랑 남자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갔다, 주말에도 저는 이제 일을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저희 남편은 그야말로 직장이니까 주말에는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말에 제가 딱 들어오면 남편 TV 보다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TV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저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막 그 야구 보느라고 정신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나의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그거를 남편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제 저처럼 생각하면 괜찮은데 근데 왜 저렇게 내가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날 보고서 저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나 무시하는 거야 라고 만약에 아내가 생각한다면 그 남편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집중하고 아내한테 긴장하는 걸로.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를 조금 더 어떤 긴장도를 좀 이렇게 조절하는 거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선배들하고 밥 먹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늦게 이렇게 딱 들어가면 거실에서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도 뭐 다녔어요 이러면서 이제 뿔뿔이 다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각자 막 딸, 아들, 아내가 이제 다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 혼자만 막 길길이 날뛰는 거지. 길길이 막 여기까지 뛰어오르면서 너무 반가워서 막 거의 미치려고 하잖아요 강아지들. 그래서
아, 내 아빠랑은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난 집에 오면 뭐냐? 돈 벌어는 기계냐? 막나 혼자 거실에서 TV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남편들은. 그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가족들이 아빠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있고 서운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도 그 이제 그 가족의 어떤 그 성향, 그 성격에 이제 비추어서 아 조금 더 집중해서 케어해 줘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배려하고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니까 우리 남편은, 아내는,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딱 긴장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남편은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이제 뭐그 컴플레인이 없는데 이렇게 먹는 거, 밥상에 대해서는 좀 컴플레인을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차려주지 않고 뭔가 이제 제가 음식 솜씨가 굉장히 없지만 이렇게 뭔가 금방 하는 거 있잖아요. 뭐래도 이렇게 냉장고에서만 꺼낸 반찬이면 안 되고 금방 따끈하게 생선 한 마리 굽든가 아니면 금방 찌개를 금방 끓이든가 아니면 뭐 찌개거리도 없어. 둘다 일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계란 후라이라도 금방 따끈하게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밥상을 예쁘게 이렇게 딱 차려서 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밥 차려줄 때마다 그거는 긴장한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밥 차려줄 때는 그러니까 그가 혼자 내가 바빠서 혼자 밥 차려 먹을 때뭐 아무렇게나 차려 먹든지 모르겠는데 내가 밥 차려줄 때는 뭔가 대단히 그래도 전 긴장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걸 뭔가 한 가지를 또 보여주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배우자가 특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배려하자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좀 원활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들 중에서도 생일 안 챙기는 걸 굉장히 붕괴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냥 생일이니까 뭐 내가 이제 뭐막돈 얼마 줄게 막 이러고 지갑 꺼내갖고 생일이지 얼마 줄게 뭐사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이렇게 막 파티를 해주고 뭐 이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의 그런 성향을 잘 챙겨서 그 생일 근처에 가서는 집중하고 배려해 주는 거 이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그 정말 남편의 기본적인 어떤 마음 태도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기다려주고 입대하는 거. 이거는 정말 진짜 힘든 일이긴 한데, 이거만큼 더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이제, 좋은 엄마, 아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중부양할 만큼 참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딴게 없는 것 같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가족으로 산다는 거는 어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나 지인 같은 경우는 막 서프라이즈 파티 이렇게 막 생일 파티 막 해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고 딱 끝나고 안녕 이렇게 딱 가면 나중에 이제 또 보고 이러면 되는 건데 가족은 매일매일 서프라이즈 파티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 봐야 되니까 매일 어떤 나쁜 모습들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90이고 마음에 드는 모습은 10이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인내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가정이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막 늦게 들어오면 뭐 자, 그렇게 술 먹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뭐, 뭐 마실 거 타줘야 되고, 뭐 아무렇게 나옷 벗어놓은 것도 챙겨야 되고, 뭐 아프다고 하면 약도 사다 줘야 되고, 괜찮냐고 물어봐 줘야 되고, 뭐 잔소리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잔소리를 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참자. 잔소리 받자 뭐 듣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게. 그 배우자는요, 잔소리 한다고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어느 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 막 잔소리해서 제가 남편을 바꿨습니다. 잔소리 엄청 해서 아내를 바꿨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배우자는 못 봤어요. 그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 인내라는 건그 저희 지인 선배가 이제 선배가 이제 남자 쪽인데 그 아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되게 이제
재산을 많이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게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부모님이 막 이제 애들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며느리 흉보느 하고 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애들이 했나 봐요. 들었으니까 아빠한테 이랬다면서라고 하니까 우리 선배가 있다가 정말 막 야단치고 길길이 뛰면서 누가 그러더냐? 절대 그렇지 않다. 엄마 때문이 아니다. 엄마 원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 선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좋은 남편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것도 이제 아내를 그야말로 사랑으로 인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고. 그래서 참아주는 거 외에는 행복한 가족관계를 이렇게 꾸려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베이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어떤 이제 가족 구성원이 됐는데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내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낳았는데 정말 어쩜 그렇게 내 말도 안 듣고 나랑 생각이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비난만 딱 멈춘다고 해갖고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쌀맞은 얼굴 하고 막 내가 그래 나오는 정말 잔소리 참는다 이렇게 해갖고 뭐 애들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이제 애들 엇나가고 막 이러면 그렇게 하면 더 엇나가는 거죠. 그건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참아준다는 거는 그렇게 엇나간 자식들이 정말 밤새도록 PC방에 있다가 정말 새벽에 막 들어와서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면 일어나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이제 진짜 그럼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아들아 좀 부탁 좀 하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 라면 먹지 말아라. 엄마가 맛있는 거 아까 이제 우리 그 이렇게 회떡 왔는데 아들 먹으라고 엄마가 이렇게 남겨놨다. 맛있는 쪽으로만 이거 숙성시켜갖고 더 맛있을 거야. 그거랑 매운탕이랑 막 이렇게 막 주고 맛있는 거 차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인내입니다. 바로 그냥 PC방에 갔다 온 걸 잔소리 하지 않고 그냥 으이구 속 터져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공중부양 해야지만 공중부양 할 정도로 참아야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행복한 가족관계를 이제, 위한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행복한 가족을 더욱더 신경쓰면서 가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지금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노력하셔서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